있으니까 갑자기 지금 전치형이고요. 이분 홍님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부터 환영받아서 STP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소개해 드릴까요? 워낙 정리지 않아서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가 소개를 하고 제가 여기 그냥 단순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에서는 이제 공대를 가면서 전기전자공학을 공부했었는데 학부를 마치고서 대학원 장학금에서 이제 과학사, 과학철학, 과정에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했고, 이제 그 박사과정은 MIT에 있는 STS 프로그램,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에서 과학기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박사과정 끝냈고, 지금 이제 박사학 과정 연구원으로 1년 동안 대리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에서 했던 연구는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보시면 항공기 조종사들을 선발하고 훈련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들 또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들 또 측정 방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구되고 개발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또 실제 전쟁의 수행이나 그 이후에 그 과학 분야들의 성장에 새로운 분야들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2차 대전 무렵 국회에서 1990년대까지 그리고 연구를 했고요. 보다 넓은 관심은 이제 인간과 기계의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제 지금 요즘에 많이 하시는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지만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간과 기계가 맺는 관계를 다른 이제 문화적, 사회적, 학사, 역사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으며 그것이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어떤 다른 양상으로 다른 사회들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계가 도입되고 그 기계를 사용하고 조종하기 위한 새로운 인간들이 점점 필요해지는데 그럴 때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와 심리학자와 인류학자 이런 다양한 분야의 학자 또 그리고 공대는 공대 또는 좀 기업 또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한 그 필요에 맞춰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테크닉들을 개발해내서 그 기계를 다루고 조성하기 위한 그 새로운 그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뽑아내고 활용하기 위한 프랙티스를 어떻게 그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독일에서 이제 지금 막 연구하고 있는 그 세부 주제 중에 하나는 199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분야 그리고 또 일부 또 패션 인더스트리에서도 그렇고 또 뭐 항공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프로덕트 디자인하는 쪽에서 사람들의 어떤 신체 계측을 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면 미국, 유럽의 각국, 그다음에 한국도 포함이고요. 중국, 일본,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그 인구의 신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통계내고 처리해서 그 엔지니어링 디자인에 적합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디자인에 도움을 주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관련되면 그 대규모 측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각 국가에서 진행되는 측정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요즘 이제 3D 스캐닝을 이용해가지고 3차원씩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가 어떻게 다른지 또는 뭐 인종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령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 기계를 대하고 기계를 사용하고 기계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1990년대 이후로 초점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폭넓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관심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과 정치의 관계 이런 동아시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엔지니어링과 정치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폭넓게 얘기하면 이제 기술과 인간의 아이덴티티에 기술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꾸고 인간성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STP에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
수업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 영어를 발전시키고 싶은 것들은 이제, 폭넓게 말씀드리자면, 기술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한다고 싶었는데, 그 기술을 이제, 과학자나 엔지니어로서,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실험실에 있지 않으면서 기술의 어떤 발전을 찬양하거나, 고생을 따라가거나 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이제 다 잘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제가 기본적인 그 형님 관점은 기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들을 던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기술을 그냥 만들고 개발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매 단계에서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제 논쟁하면서 그 기술이 던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가령 의료기술 같은 경우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생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다 새롭게 나오고 있고요. 또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새롭게 정리되고 있고, 최근에 뇌, fMRI의 경우 뇌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뇌란 무엇이고, 뇌가 과연 인간을 정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뇌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복잡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요. 또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IT 기술 이런 것들이 그런 교육 문제에서 그 사람과 아이들이 그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지, 그것이 새로운 IT 기술들이 그것에 도움을 주는지, 원리를 정의하는지, 로봇을 이용한 교육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 아닌지, 아니면 또 복지 문제로 들어가면 양문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로봇을 이용한 것이, 로봇을 이용한 케어가 기존의 사람이 이용한 케어보다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행위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뭐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원전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에 대해서 또다시 재검토할 것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중동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금 박병 사태는 또 무슨 IT와 소셜미디어, 인터넷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치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할거나 아니면 그 유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태를 도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또 새로운 방식 가능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삶에서부터 그 조그만 공동체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의 가족, 전체 사회적인 삶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모든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의 제도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나 이제 다른 교수님과 함께 작품과 함께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 그런 문제들을 이제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현 박사님 그 연구 주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수업을 들으면 SDP 들어오시면 가깝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그러니까 진행은 그러니까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학원이 주로 많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부전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또 부전공에 있는 학생이 질문을 하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전체 질문은 김지현 교수님하고 제가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